예, 자, 아, 우리 최선생 씨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아, 그 일반적인 노래 가사가 아니라 조금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 같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예, 예. 아, 네, 제가 어릴 때, 6살 때죠? 예, 아버지가 예, 예. 동네 우물가에서 제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예. 아버지 오셔가지고 10원짜리 예. 손에 쥐어주시고 저기 아버지 멀리 다녀올게 했는데 예. 그게 2년 동안 무슨 사리를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어떤 작품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고 싶은 네네, 우리 네네. 아버지. 아버지. 네, 저의 친아버지의 네. 네, 노래입니다. 아주 가슴이 잘 들었어요. 찡긋하겠어요. 찡하니. 네. 네. 찡한 노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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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노래. 다음 노래는 예, 예. 강제징용 최방발 노래 제목입니다. 오 특별한데요? 네. 네네. 그죠? 강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예, 예. 1943년도에 예. 일본에 강제징용 가셔서 1946년도에 오셨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강제징용 그 3년 동안 그 겪었던 아버지의 심적 마음을 우리 안용희 선생님하고 같이 예, 노래로 오. 만든 작품입니다. 예. 네. 자,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최태선 씨의 노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